그게 정말이세요, 아가씨? 네. 제가 말씀드린 거 모두 사실입니다.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에요. 저 혼자만 알고 덮어버리려고 했어요. 왜 근데 이제 와서? 오재혁 씨는 두 번 다시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 맹세를 어기고 또 여기 들어와 있어요. 그저 툭하면 주먹이나 쓰는 그런 사람으로 부모 형제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요. 그 사람도 억울하고 저도 억울합니다.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오재혁 씨가 왜 그 사람들을 폭행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싶어요. 아무리 그래도 이 본인이 당한 일도 아닌데 왜 굳이 오재혁 씨가 그 사람들을... 우린 서로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. 아, 네. 이제 그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지만 오재혁 씨의 억울함만은 풀어주고 싶어요. 이유라뇨? 솔직히 말해, 그 사람 왜 때렸어? 저는 할 말 다 했어요. 어서 성취하세요. 정말 말 안 할 거야? 저는 할 말 없습니다. 에이, 인마, 너하고 결혼할 여자가 얘기 다 했어. 무슨 말을요? 그 사람 팬 유해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고. 뭐라고요? 한미영 씨가 네가 팬 사람을 고소했어. 지금 미영이 어디 있어요? 좀 만나게 해주세요. 네? 너 당장 고소 취하해. 그럴 수 없어요.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. 그러지 마. 오빠. 난 아무 일도 없었어.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야. 그렇게 믿고 싶어요? 그럼 오빠 마음이 편하겠어요? 미영아. 누굴 위해 입 다물어야 하는데요. 처음부터 나를 위해 입 다문 줄 알아요? 아니에요. 오빠를 위해서. 오빠가 상처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입 다물었어요. 근데 오빠는 내 얼굴도 똑바로 못 봐요.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다고요.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고 그러고 있다고요. 왜 오빠가 이렇게 상처를 입어야 해요? 주먹질한 나쁜 놈들은 따로 있는데 왜 오빠가... 글쎄, 난 상관하지 말라니까. 나 똑바로 봐요, 오빠.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. 오빠. 나 그 인간한테 당했어요. 그만해! 됐어요, 이제. 오빠한테 말했으니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. 미영아. 이제 시작할 거예요. 나 이렇게 만들고 오빠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 절대 용서 못해요. 나 할 거예요, 오빠. 그게 여자한테 얼마나 고통인 줄 알아? 고소만 하면 되는 일인 줄 아냐고. 그놈은 절대 입을 열 놈이 아니야. 만신창이가 되는 건 너뿐이라고. 그래도 상관없어요. 미영아. 법은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가족들은 믿어줄 거예요. 오빠가 사랑하는 가족들, 오빠가 괜히 주먹질한 게 아니라는 거 가족들은 믿어줄 거예요. 이해해줄 거예요. 난 그거면 돼요. 그것 때문에 네 자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단 말이야? 상관없어요. 이미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네. 미영아, 가.
그렇잖아. 넌 아무 잘못이 없어. 오빠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? 다 나 때문이에요. 내가 오빠 이렇게 만들었어요.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난 없어. 안 돼. 너 그러면 안 된다고. 이건 제 일이에요. 미영아.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들었던 말을 재혁이에게 하고 나자 미영은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. 이 일로 앞으로 만신창이가 된다고 해도 더 이상 재혁 옆에 설 수 없어져도 재혁의 억울함이 풀어진다면 그걸로 됐다고 미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게 정말이야? 그게 집에 가? 예. 좀 전에 경찰서에서 나오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. 그놈을 면회 간 거겠지? 제 형사도 만나보고 갔다던데요? 뭐 때문에? 왜? 아, 뭐 그 얘기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. 뭐 나중에 알리라고 얘기 안 해주던데요? 나중에 알 게 뭐가 있다고? 그러게 말이에요. 하지만 그 제 생각에는 그 혹시... 혹시 뭐 임마? 그 기집애가... 그날 일을 형사한테 꼬지른 거 아닐까요? 그날 일이라니? 아, 형님이 그 기집애 건드렸던 날 말이요. 야, 이 씨가! 야, 씨! 야,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랬지! 죄송합니다, 형님! 이제 보니 기운이 넘치시네요. 퇴원하고 통원 치료 하셔도 되겠습니다. 누구 맘대로 퇴원이야? 200일 환자 진단서는 끊어주셨어요? 아니요, 아직요. 결과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왜 여태 안 끊어주시는 거예요? 진단서를 빨리 끊어주셔야